잠깐 얼른 덮어야 돼. 아, 여보, 아, 얼른 안 돼. 미안해. 여보, 미안해. 부동산에 냈어. 아니야, 아니야. 다시 펴지 마, 여보. 여보, 미안해. 응? 설아가 운다. 설아가 운다. 자, 저는 응급실 떡볶이. 무슨 맛이라 그랬지, 예진아? 예진이가 뭐라 그랬었는데? 응급실 떡볶이 무슨 뭐 무슨 맛이라 그랬는데? 사망맛! 어, 사망맛 맞아, 사망. 여기에 뭐 이거 이런 거 다 들어가네. 아, 여러분들 제 오뎅이랑 그 뭐냐 저기 만두랑 이거 뭐 먹어요? 만두가 거기 들어갔을 거예요? 그래서 떡볶이만 먹을게요. 아, 벌써부터 콧물해. 아무도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. 개인적으로 저 너무 지금 진지하니까 아무도 뭐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. 누군가가 말을 걸면은 짜증이 날 것 같아요. 매우시군요. 근데 하나도 안 매운데? 안 매운데요? 왜 그러시죠? 이게 뭐 왜 응급실일까요? 못 믿으시겠어요? 제가 지금 매워가지고 말 걸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? 왜 그러시지? 아, 콧물 안 나는데 콧물 왜 풀어요? 저 뭐야? 국자. 여러분들, 다음 국자를. 뭐, 나 뭐, 동네 거지 다니고, 아무리 설아가 따라와가지고, 칭얼칭얼 거려도 그렇지, 어떻게 국자를 땅바닥에 버리고 갈 수 있어요? 나 뭐, 거지예요? 던지고 갔어요, 여러분들. 개념 상실했나봐요. 이제부터 욕하세요. 내가 분명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설아빠가 건드리네요? 내가 지금 거지처럼 이렇게 던진 국자를 주워다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? 내가 지금 안 죽습니다.
청소했을 거야. 청소했으니까요. 국물을 안 먹어서 여러분 내가 안 배울 거라고 생각할까 봐. 그러면 제가 제대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? 뭐 제대로 먹으면 되죠. 뭐가 문제죠, 여러분들? 봤죠? 국물 봤죠? 어, 봤죠?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안 그래도 젓가락질 못하는데. 일부러 전화 안 받게 되더라. 왜? 숟가락. 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뜨거워서. 이거까지 던지고 가면 있잖아. 탈 뻔했다. 좀 줘보라고? 아니. 아, 서로 따라오잖아. 서로. 응. 서로 정신없이 따라오잖아. 독적으로도 좀 줄게. 야야야. 오. 야. 서로 잡아먹자. 서로 잡아먹자. 여기 서로 챙겨. 여러분들. 옷은 이미 망쳤어요. 사람 미안해. 사람 미안해. 아, 뜨거우니까 더 매운 것 같아. 왜 콧물이 나지? 매운 게 아니라 쓴데? 물 먹고 싶어. 물 대신 이거 먹을게요. 옆에 이거밖에 없으니까. 아, 물 먹어주니까 좋네요. 이제 먹을게요. 매워서. 에이, 뜨거워서. 아, 뜨거워서 그래요. 매워서 그런 게 아니고. 뜨거워서.
근데 왜 써? 아 진짜 써. 왜 써요? 여러분들 왜 쓴맛이 느껴지지? 미안해, 대놓고 코만. 감기 걸려서. 감기 걸려서 그래요, 감기. 뭐, 왜 웃어요, 여러분들? 봤죠? 국물도 먹잖아요. 근데 웬만한 음식을 입 다물고 먹는데 입을 안 다물고 먹은 건 처음이네. 다물어지지가 않네.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. 나 평가해주세요. 써요. 안 먹을게요. 아 진짜. 와 내 쓴데 쓴데 와. 배 아파. 와 씨발 배까지 아프네. 아. 아 여러분들 이게 방법이에요. 목구멍까지 메우면 콜피스를 이렇게 헹구면 돼요. 왜? 왜? 왜 매운 척해? 이거 안 매워? 네. 나 안 매운데? 확실해? 어. 우리 교대하자. 내가 설한테 가실 테니까 여보 입만 보이면서 먹어봐 여기 앞에서. 아니 그러니까 안 매우니까 여보 우리 교대를 하자고. 너 지금 안 먹으면서 그런 말 하잖아. 그래서 죽는다. 이리 올 거야? 오케이. 안 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. 이제 교대하고 올게요. 제가 글로 가고 설아빠 여기 오게 할게요. 여러분 기다리세요. 야 목구멍이 아프다. 아이고 그런 거 안 되지. 장난해? 지금 땀이 장난 아닌데. 땀이 장난 아니네. 나도 그냥 먹었어. 당신 그냥 먹어. 안 돼. 나도 커피시랑 먹었다. 너도 커피시랑 먹어. 장난해? 어머 엄마 열받았어. 설아야 설아 아빠가 지금 잔머리 굴리잖아. 아 장난해. 그렇게 먹으면 당연히 안 맵지. 아, 미쳤나봐. 밥을 먹어서 그래. 그래 밥을 그렇게 먹는 거
얘기요? 진짜 매워서 그런 건데? 그 설아야. 아 진짜 여러분들 그냥 생으로 먹겠다는 게 아니고 생으로 먹겠다는 게 아니고 그 볶음밥 그 뭐냐 여러분들 그 볶음밥이랑 이렇게 같이 먹었나봐요 오뎅이랑 괜찮았대요 그렇게 먹으면 당연히 괜찮아 괜찮죠 안 그래요? 이봐 괜히 날 오라 해가지고 설아나 울리고 있고 진짜 설아야 엄마 미안해 맞아 주먹밥이랑 먹었어요 미안해 여러분 주먹밥이랑 먹더라니까요 그러면 자기는 별로 안 매웠대요 예진아 잘 먹었어 새로운 경험을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 소스가 맵구나 어우야 근데 소스 쓰다 여러분 진짜 쓴맛이 진짜 느껴져요 진짜 쓴맛이 있어요 국물을 먹잖아요? 그럼 써요 내가 감기 걸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쓰지?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맵네 아유 나도 엄청 매울 줄 알았지 이거 이 정도는 뭐 애교 아닐까 싶네